이제 하는 거야? 야 미아원 안녕하세요. 이거 세훈이가 하는 거지. 아, 아니야. 아, 뭐야 너. 너가 했잖아. 저번에. 리더 그러면 하는 건가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리더 해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존칭 써주세요. 네 리더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래. 그래는 반말이잖아요. 이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We are 원 안녕하셨습니다. 엑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굳게 준비 엑소 여러분 감사합니다. 굳기가 뭐예요? 참고 기다렸다. 아 이걸 몰라요? 네 몰라요. 걸걸 다 줄이는군. 다줄. 네 저희가 또 예능으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이번 Don't Fight the Feeling, Don't Fight the Feeling. 오. 오케이 발매 기념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우리 엑소 L 여러분들께 저희끼리 즐겁게 노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네. 보여줄게 엑소 엑소 오락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 이거 시즌 2 나왔다는 거 네. 그만큼. 시즌 1이 잘 됐기 때문에 맞아, 나온 지난 거죠. 그 엑소 오락관 정말 재밌었잖아요. 아,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백현 씨 네. 재밌었죠? 네. 그 저는 그 고요 속의 외침 카이 씨의 그 반달 가슴 거. 뭐 세훈 씨 멘트 들어가셔야죠. 예. 아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네, 방송 예. 너무 오래 셨어요. 지금인가? 아 저도 뭐 하나 더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방송 너무 오래 셨어요. 그나잖아. 네. 우리끼리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 엑소를 잘 아시고 너무 애정해 주시는 저희와 아주 각별한 분을 아 누구죠? MC로 모셨습니다. 와우. 하나, 둘, 셋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나와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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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우리 매니저, 매니저. 아유, 반갑습니다. 와. 예. 병아리 같아요. 삐약삐약. 아, 안녕하십니까. 보여줄게 엑소, 엑소 오락관 시즌2의 MC를 맡게 된 연예계 대표 XOL. 오호! 엑소의 전 매니저 장성규입니다. 이렇게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또 이렇게 위에서 나오셔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저 아니면 또 누구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저를 부르셔야죠. 형이 첫 번째죠. 아, 가이, 가이. 아, 형이 첫 번째인데. 약간은 이승훈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말하면 어떡해. 지금 나오지 말라 했잖아요. 아, 같이 하자, 같이. 그런데 해야지. 아, 사실 제가 엑소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전 매니저로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즐겨 마시는 음료를 딱 살펴보면 일단 우리 백현 씨는 보리차 같은 아메리카노. 아, 좋죠. 우리 카이는 라떼. 오! 우리 세훈은 버블티. 버블티. 아, 네. 우리 우리 찬열이 는 소주. 예. 바꿨어. 네, 시우민 씨나 디오 씨는 이렇게 그때 매니저 때 잘 못 빼가지고. 아, 아 네네네. 짬밥 드시고 계실 때였잖아요. 아, 맞아. 짬밥 드시고 계실 때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음료 좋아하시는지 제가 기억하려고. 저도 소주 좋아합니다. 오, 진짜로? 네. 언제 한번 제가 또 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유. 소주. 우리 디오 씨는? 음료는 그냥 저 물.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이건 좋아하는 게 없는데? 문제를 드릴게요. 중독, 러브샷, 파워, 으르렁, 마마, 럼미라이드 이 곡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지? 어? 전혀 모르겠는데? 이 곡들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중독. 엑소의 메가 히트곡! 아~ 메히! 자 그래서 말이죠 보여줄게 엑소 엑소 오락관 시즌2는요 엑소의 히트곡들과 게임을 접목시킨 히트곡 오락관으로 예. 진행하겠습니다. 좀 달라졌네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판 깔아드릴 테니까 마음껏 노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자 달려보죠. 나의 진짜를 봐봐 Shimmy, Coco Pop, I think I like it. 첫 번째 히트곡은 바로 Call Me Baby, Call Me Baby.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아, 똑같다. 아니야. 아! 죽여줘! 김삭갈, 김삭. 알콜? 아이!
이런 게 아니라. 요! 아예! 일단 팀전으로 총 5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와우. 매 라운드마다 아주 맛있는 간식 와우. 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긴 팀만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종 결과 우승팀 멤버들에게는 한우가 한우! 와우 한우! 자 그리고 진팀 멤버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벌칙. 나는 이 멤버와 팀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멤버 있어요? 전 백현이랑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 상대로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같은 팀으로요. 다른 편 하면 짜증나거든요. 백현이 형이랑 같은 팀을 하는 게 다들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상대 팀이면 이겨도 진 것 같아요. 진짜로. 상담 담당 선생님은 자식으로 새우 로얄 뉴 로얄을 까먹으면 녹화했다! 역시 성공! 아 맞은가 안 맞은가? 야 맞아요. 어떻게 맞췄어요? 야, 어떻게 맞췄어? 끝났어요. 맞았어! 백현 씨는 어때요? 찬열과 같이 하고 싶어요? 뭐 전 다 좋아요. 복귀한 멤버들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아 멋있다. 제가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액자랄, 제가 전 액매 출신으로서 액매. 아, 멤버 한 분 한 분의 게임 능력치를 계산해서 3대3으로 나눴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먼저 상대편이 되면 정신 건강에 해로운 백현. 예. 또 수장답게 여기 나오는구만요. 백현에 맞서는 팀. 누굴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나일 것 같아. 세훈이 같은데? 세훈이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찬열! 찬열! 다른 팀이야? 상대편. 찬열이 형 벌써 안 좋고. 오케이!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백현 팀의 시우민! 자, 여기에 찬열 팀. 디오! 디오! 왜? 아니, 딱지를 세게 치는데? 아니, 그 괜찮아요? 예! 좋아서 그런 거구나. 진짜로? 아니, 장난이야. 고객님 진짜 귀엽네.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우리 카이는? 이쪽이 약간... 벌써 여기 균열이 있어가지고... 전 상관없습니다. 아, 카이가 원하는 대로. 아, 축하드립니다. 찬열팀! 예! 예! 찬열팀! 예! 예! 일단 좀 한번 팀명을 각자 좀 정해볼게요. 한우 먹을게요. 모아는 오케이. 모아는 좋다. 한우 먹고 싶어? 먹고 싶지. 한우 먹게.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자 어떻게 팀명은 정하셨을까요? 네 정했습니다. 뭘로? 저희는 모하누입니다. 모하누. 네 한우. 아 모하누. 모하누. 그리고 약 올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저도 모하누. 모하누. 그 상품이 또 한우다 보니까 모하누. 모하누. 아 중독성 있네요. 저희는. 네. 찬열팀이요. 찬열팀 됐잖아요. 네, 백현 없는 백현팀 할래? 여기 백현 없는 백현팀이요. 네. 다들 네. 저기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 네. 백현 없는 네. 백현팀. 백현 없는 백현팀. 네. 응원 구호 한 번씩 갈게요, 그래도. 모하는. 아, 귀엽다. 하나, 둘, 셋. 백현아, 사랑해! 가고 싶어. 아직도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요? 이 팀으로 해?